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시장의 종화요원이 출동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예. 상인분들 주춧대 가지고 이렇게 연습 많이 하신 모양이야. 시장 끝나서 우리는 8시가 넘어서 집에 안 가고 이걸 칩니다. 가기 전에 미리 남편을 때리고 치르더니. 아이고. 그럼 집에 있는 남편이 어디가 막 몸살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면은 또 어머 자기 밥 먹었어? 배고프지? 스트레스가 풀렸으니까. 그러지. 어쨌든 원당시장 뭐가 좋습니까? 가격이 착합니다. 아하. 친절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신선합니다. 살아있는 원당시장으로 출발! 네, 출발합니다. 고양시청과 원당역에서 10분 거리. 시내 위치에 오가는 손님이 정말 많은 원당시장인데요. 많잖아요. 전통시장답게 여기저기 다양한 먹거리와 신선한 1차 식품들이 가득합니다. 겨울 입맛 사로잡는 어묵과 떡볶이도 인기 만점. 정말 잘 나가는 시장이었어요. 이게 추운데 정말 고생 많으세요, 어머니. 영하 30도가 와도 뜨겁습니다. 예? 이 상자의 비밀입니다. 대단한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보세요. 어머니. 미니 난로. 어머니, 이거 누가 개발하셨어? 저요. 지금 근데 뭘 파시는 거야? 죽이지. 뭘 죽여요? 죽이지. 그런데 죽이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새알 딱 들어있고 죽 팔아서 네. 딸 아들 장가 시집 보내고 고생하시면서 네. 네. 아파트 한 채 사고 죽인다. 아파트가 나 여기 박스 안에 나 여기가 나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먹거리가 가득한 원당시장입니다. 맛도 좋고요. 뭐가 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지금 천 원이 뭡니까 천 원이? 가래떡에 한 줄에 천 원. 어? 천 원. 아 저만큼. 저만큼. 그냥 가래떡에 한 줄에 천 원. 이야. 꿀에 찍으면 꿀떡이요. 요거 김에 싸면 김밥이요. 꿍꿍으로 찍으면. 꿍꿍으로 찍으면 인절이요. 선생님 말씀 잘하시네요. 원면신이네. 딱. 네. 원당시장에 나오시면 상인들도 열심히 살지만. 저 웃기려고 했는데 매너가 예 그래서 감사하기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웃으시는 거 맞습니다. 꼭꼭 참는 거예요. 맛있게 잡수세요. 제가 완패했습니다. 그래서 웃어줄 것 같은 집을 제가 찾았는데요. 아니 여기 빵이 굉장히 싸다는 소문이 있던데. 500원씩입니다 빵값이. 어디가 500원이야? 500원씩이에요. 요즘 빵값 비싸거든요. 맛도 좋은데 싸니까 줄 서서 사간다고 합니다. 그럼 7개. 9개 3천 원. 9개 3천 원? 그러면 이거 식빵은요? 식빵이 2천 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천 원. 아, 지금 야, 크기도 제법 큰 식빵이 단돈 2천 원. 이게 5개니까. 만 원. 이게 만 원이야? 빵값이 만 원이요? 이게 많이 됩니까 이게? 많이 팔아요. 많이. 보세요. 당일 받는 신선한 식빵 맛은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속이 촉촉해서 입안에 넣으면요 사르르 녹는 듯하고요. 씹으면 쫄깃쫄깃하면서 우유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죠. 이게 부드러우면서 그냥 많이 있어요? 드셔보세요.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드셔보세요. 앞에서 진짜? 보고 계시는데 막 아, 갑자기 시식 행사가 열렸네요. 2천 원이야 이게 식빵이. 드셔보죠. 2천 원 싸다. 싼데 맛은 어때요? 근데 실물이 더 낫다.